DBF060C. 티파이어 가져왔는데 이 티파이어 트윈 등기고 저희 히포 신제품 중에 가장 잘 나간다고 들었어요. 이 제품은 반응이 좋다는 걸 넘어서 히트작이다라고 감히 발언할 수 있네요. 제가. 아, 네. 반응이 너무 좋은 이 제품 DBF060C 타입입니다. 색깔은 백색하고 크롬색 있거든요. 저희가 박스로 구분할 수 있게끔 이 제품이 백색 제품, 보라색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케이스가 크롬 색깔, 크롬의 타입입니다. 열어볼게요. 이거를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크롬과 백색의 사이. 아, 여기 보이나요? 반짝반짝한 게 크롬, 이게 백색입니다. 이건 어느 게 더 인기가 좋아요, 형님? 이건 호불호가 개인 취향이에요. 뭐라고 말했었는데 여러분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깔끔한 게 좋아, 그러면 백색. 나는 럭셔리한 게 좋아, 그러면 크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구성품은요? 이거 고정색 두 개. 그리고 모 나사못 그리고 1P 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네.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 큰 원형은 펜던트용이고요. 오! 아, 여기 펜던트용. 네, 펜던트용 나사홀이고 네. 나머지는 레이스웨이로 장착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여기가 펜던트용. 보이시나요? 펜던트용. 그리고 여기가 레이스웨이 타입으로 할 때 여기가 길어요. 이쪽 긴 부분은 여기 고정했는데 나사를 가져가다 보면 이게 수평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이 공간에 조금 여유를 줌으로써 수평을 맞출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작은 배려입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1200 사이즈죠? 네. 맞나? 1200 사이즈가 맞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00이고요. 그럼 넓이. 넓이는 77. 높이가 또 중요해요. 높이 52. 높이가 52입니다. 이 등기구가 굉장히 얇다. 네네. 여기가. 그래서 집이 왠지 넓어 보인다. 천장이 높아 보인다. 이런 네네. 장점이 있죠. 저희 그러면 제품 특징 세 가지만. 많겠지만 딱 세 가지만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 제품은 정말 차별화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실버 등을 기초로 해서 나온 제품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실버는. 또 이게 초록색깔, 연두색. 할아버지 집에 가 있으면 있었던 그 연두색깔에 이렇게 이렇게 땡겨갖고 쓰는 정말 형광등을 쓰시던 실버등입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정말 업그레이드돼서 별다른 거 나타났어요. 네네. 이렇게 그 실버등을 추억하는 유려한 디자인, 곡선미가 돋보이는 디자인. 그리고 또 두 번째. 두 번째는 저희 제품 다그렇듯이 난연 소재. 난연 소재. 이중절여서 안전하게 이중절 사용했고요. 그렇죠. 아, 안전을 생각한. 네, 그럼 안전하죠. 그리고 광효율은 100루멘 이상. 100루멘 이상. 네. 히터의 자랑이죠. 광효율.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 LED가 좋다. 그리고 전기료가 싸다 하는 건 이 광효율 때문인 거거든요. 광효율 정말 꼭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